도로 아랫밭이에요. 요 깨심을 때. 깨심을 때가. 깨심 때가 다 파졌고, 요건 깨씨를 뿌렸어요. 깨씨 뿌리고, 이제, 여기는 양파가 지금 여물어 가고 있죠. 깨씨 뿌려놓은 데서 이렇게 깨가 나고 있어요. 물을 준 데는 이렇게 깨, 물은 이게 관정수가 가까워서 물을 준 데는 깨가 자라고 있고, 저런 데는 아직 일찍 뿌린 데는 깨가 나. 아유, 엄청 크죠? 아유, 뭐, 어른 주먹보다 더 커요. 양파가 엄청 커요. 지금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딱, 예, 무너진 것은, 자빠진 것은, 이제, 예, 이파리로 가는 영양소를 자기 스스로 절단하고, 이제부터 밑이 이제 굵어지는 기간이래요. 우리는 그런 걸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가르쳐 주네요. 이 양파가,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뻣뻣한 것보다 이렇게 지가 넘어지고, 이제, 꺾이면은 더 이상 이파리로 이렇게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양파가 이렇게 굵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된대요. 그 우리는 그뭐 주던 물도 이렇게 그 양파가 넘어지면은 안 줬는데, 아, 여기 이런 양파가 엄청 크네요. 아, 아주 커요. 어른. 어른 남자들 주먹보다 더 크네. 아주 좋은 거.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자색 양파 한 판하고 일반 양파 두판 심었나? 한판 심었나? 두판 심었나 봐야 마. 자색 양파를 한판 심었고 두판 심었으니까 이렇게. 예, 일반 양파가 많네. 생각보다. 세판 심었나 봐요. 그동안에 이제 자색 양파를 우리가 수시로 뽑아서 이렇게 요리해 먹느라고 많이 먹었더니, 이게 막 자라면서 그냥 뽑아 먹으니까 저장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자색 양파는 빨리 먹어 치우거든요. 이게 겨울에 저장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색 양파가 농가들이 안 심는 이유가 저장성이 안 좋고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이런 걸 구입하려면 비싸요. 비싸고, 우리는 이제 오래 저장할 수 없는 거니까 양파가 이제 떨어져서 사먹느니 우리 밭에 있는 걸 뽑아 먹었는데 많이 뽑아 버렸네요. 그래서 이 자색 양파가 그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도 있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고 아주 건강에는 좋은 거죠. 항암 작용도 있고, 일반 양파는 이제 이거 이제 농사 치면은 우리 1년 먹을 거 하고 자식 줄 것하고 이제 나눠서 둘이 나누면 충분해요. 마늘은 이제 뽑았고, 여기는 이제 이게 깨가 이제 지금 뿌려놓으면 추석 무렵쯤 깨 털어서 이제 참기름 짜면은 자식 주죠. 자식한테도 주고. 저 다 깨밭이에요. 우리 염소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